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F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시장 상황은 불확실한 이벤트가 연속되며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투자 제도로는 달러 강세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 및 단기 전망을 요약해 본다면 잭슨홀 미팅 결과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증시는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결과에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며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실업률 상승으로 연준의 긴축 완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미국 9월 FOMC에서의 50bp 이상 가능성이 상승했지만 증시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더 무게를 두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증시의 긍정적으로 예상한 지표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 청주 지역 봉쇄가 연장되고 봉쇄 지역도 늘어나 공급망이 다시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중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미국 8월 베이지부 발표에서는 경기 침체 예상 지역이 7월 5개에서 늘어날 수 있을 수 있어 이것을 어떻게 시장이 해석해 반응할지도 불확실합니다. 이후 목요일 밤에는 유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75bp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것이 달러 강세를 완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감을 더 높일 것인지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3일에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이후 미국 선물 옵션 만기까지 변동성 확대 요인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목요일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추석 연휴가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연휴가 끝난 직후인 화요일 밤에는 미국 CPI 발표가 있어 리스크를 회피하자는 심리가 시간이 질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1370원대를 기록 중인데 달러 강세 요인인 유로존 경기 침체와 국내 무역수지 적재 확대가 단기간에 반전될 가능성이 없어 당분간 달러 강세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독일로 향하던 러시아 가스관 제거동이 언제일지 불확실한 상황에 유로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결정은 유로존 경기 우려감을 확대시킬 수 있어 이번 주 환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수출기업 중심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이벤트와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시장 전반적인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달러 강세 수혜 수출 업종인 자동차, 조선 등은 눌림목 지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장 접근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현대차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차는 대표적인 환율 상승 수혜 종목인데 환율 효과는 이미 2분기에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 매출 36조 원과 영업이익 2조 9,700억 원의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 환율 효과로 매출은 2조 1,000억 원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분기 현재 평균 환율은 1,318원으로 지난 2분기 대비 59원 상승했고 현재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는 3분기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와 더불어 현대차의 경영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글로벌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기 고급 고부가 가치 차량의 반도체를 우선 배정해 생산하는 전략이 실적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일정을 기존 2025년보다 앞당겨 연간 30만 대 생산 캐파로 24년 하반기에 생산 개시하는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도 PER 6배 중반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 외국인이 환율 효과를 감안해 최근 1개월간 4,500억 원 집중 순매수하고 있어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상승 중인 몇 안 되는 대형주이므로 추가적 매수세 유입 가능성도 높다는 매력도 보유 중입니다. 눌림목에서의 신규 진입도 고려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